자, 이번에는 자,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나오네요. 쿨롱의 법칙은요, 만유인력 법칙하고 짝퉁이에요, 짝퉁. 응? 쿨롱의 법칙은 만유인력 법칙하고 짝퉁이다. 그래서 단위도 똑같아. 뉴턴이라는 단위 똑같아.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유인력 법칙은 뭐예요? 이게 이제 지구고, 응?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다. 응?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떨어진 거리 그리고 요거에 자,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쿨롱의 법칙도 똑같은 거야. 쿨롱의 법칙 또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도 똑같이 성립이 돼. 응?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Q1. 근데 여기가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작용이 돼요.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작용이 된다.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이제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힘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 작용되는 힘은 여기 여기 떨어진 거, 떨어진 거리, 비례 개수, 그 다음에 전하량. 그래서 써보면 비례 개수 하나 쓰고, 떨어진 거리 쓰고, Q1 쓰고, Q2 쓰고, 단위도 똑같은 거야.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인데요. 차이가 있다면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요 K가 차이가 있는 거야. K가. 자, 여기 잘 봐야 돼. 자, K가 여기가 이제 공기라고 한번 볼까? 진공이라고 해도 되고. 공기라고 해도 되고, 진공으로 하자. 진공은, 자, 얘가 얼마? 1이지? 그럼 진공의 유전율은 입시론 제로 이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 그래서 얼마? 8.854 10에 12승. 이라고 얘기하면은 얘는요 얼마가 되냐면은요 4 파이 입시론 분의 1 비례계수고 아래 제곱에 Q1 Q2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두 개는 같지? 같지?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10의 9승.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서로 극성이 다르니까 흡입력이 작용하는 거야. 붙으려고 하는 게. 아까 머리카락 붙었어? 머리카락 붙었어? 붙었지? 왜? 왜 붙었어, 머리카락? 책받침은 뭐로 대전됐다 그랬어? 마이너스로. 기억나? 머리는 플러스로. 그럼 여기가 플러스 Q.
여기는 마이너스 Q. 붙지? 이게 쿠룽의 힘이라 그러는 거야. 자. 자, 그런데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요, 뭐냐면은요, 이게요,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떨어진 거리가, 이게 떨어지는 거의 D라, 이거 R이라는 거지? 알겠어? 지구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얘도 그렇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잖아. 물이다. 매질이 물이다. 자, 그럼 한번 얘기해봐. 매질이 물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달라질까? 여기가? 이렇게 달라지겠지? 잘 들어. 그러면은 여기에는 얘가 하나 더 붙겠지? 붙겠지? 자, 물은 얘가 1보다 크거든랑. 그러면 물 속에서 작용하는 쿠룽의 힘은 공기 중에서, 진공 중에서 작용하는 쿠룽의 힘보다 크다, 작다? 작다. 왜? 이게 어디 가서 붙었어, 지금? 분모 가서 붙었지. 응? 그래서 얘가 작아지는 거야. 자, 요거 주의하자. 그래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하자. 쿠룽의 힘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물속하고 진공하고 같지 않다. 물속하고 진공하고 같지 않다. 응? 이해돼?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자, 그거를 여러분들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리하자. 자, 물의 유전율은 진공 중에 유전율을 이렇게 되는 거지? 진공 중에 유전율에다가 물의 유전율, 그게 물의 이게 뭐지? 비유전율, 그지? 이거는 진공 중에 유전율. 이거는 뭐? 물질의 유전율. 자, 용어 정의 돼? 자, 다시 하자. 이게 물의 뭐라고? 유전율. 이게 물의 뭐라고? 비유전율. 이게 뭐? 진공 중의 유전율. 그래서 이 비유전율이라는 거는 진공 중의 유전율하고 물질의 유전율의 비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왜 같지? 얘가 1이니까. 응? 그치? 공기는 이게 얼마야? 아까 1.00059. 거의 1이지?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진공 아니어도 괜찮아. 응? 공기하고 물, 붙으려고 하는 힘, 쿠룽의 힘, 다니는 뉴턴이다. 그래서 여기 값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냐, 공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자, 이 공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공식 외웠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응? 자, 쿠룽의 법칙 공식 외웠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 예제로 하나 있고요. 자, 조금 난이도를 내가 높게 내고 싶다 그러면은 원래 이거는 벡타야. 벡터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벡터를 잘 안 내더라고. 그런데 낼 수도 있어. 변별력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주 재미난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까? 정삼각형 세 정점에 10에 마이너스 4순크릉에 점전하가 있다. 점 B에 작용하는 심. 재밌어요, 아주. 한번 그래서 소개해 주는 거야. 여기가 그런데 얘가 가진 전하량은 다 플러스네. 아, 얘를 B로 잡았구나. 미안해. 얘를 B로 잡고, 얘를 C로 잡았어. 자, 어디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다. 응?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여기 플러스지. 여기 플러스지.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지? 반발. 자석, SS, 반발이지. 얘도 반발하니까 얘는 이런 힘이 작용이 돼요. 맞아요? 그래. 자, 여기하고 여기도 뭐 반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런 힘이 작용이 돼요. 맞아요? 벡터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이 딱 끌고 가면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아? 평행사변형 기억나? 그래서 요거를요 벡터 합성하면은요 요런 요런 힘이 작용해요. 벡터 합성한 결과 이런 힘이 작용해요. 자, 그러면 이게 정삼각형이라 그랬지. 여기 몇 도냐? 이 정도는 이제 산수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몇 도지? 30도지. 이건 뭐 물리하는 것 같아. 되게 쉬워. 너무 쉬워. 자, 그러면은, 자, 요 힘. 쿠릉의 힘이지? 자, 쿠릉의 힘. 요 힘은 쿠릉의 힘이니까 요 힘을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떨어진 거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2m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매질이 뭐로 돼 있어요? 공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공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에 떨어진 거리가 2m예요. 그러니까 2m의 제곱. 그지? 그 다음에 요 전하와 요 전하를 곱해야 되겠지?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지. 8승이 되지. 아, 그래. 이거 이제 정리해 볼까? 2는 4. 4에서 9 나누면은 2.5 뉴턴이네. 자, 요게요. 이 2.5 뉴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보세요. 요거는 22.5 뉴턴이죠? 그런데 요거는 끼인 각을 우리가 영어로 코사인이라 그래. 끼인 각을 영어로 코사인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지? 바로 30도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F1 요거의 코사인 30도 하면은 요 심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심 계산됐어? 요 힘하고 똑같은 게 여기 또 하나 있지? 그럼 앞에다 뭐만 곱하면 돼? 2만 곱하면 돼. 그러니까 답은 얼마냐? 2 곱하기 22.5. 왜? 얘가 22.5니까. 그렇지? 코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 지우고 하면은 루트 3이 1.732 정도 돼요. 그래서 38.97 뉴턴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힘이 여기로 이렇게 작동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크게 하고 모두 있다는 거야. 방향도 있다는 거야. 방향도 있어. 자, 방향도 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요거 못해도 좋아. 계산할 수 있을까? 비에 작용하는 힘. 자. 요거는 계속 이거지? 요거는 땡겨 밀어. 땡겨. 이렇게 돼? 자, 이거 못해도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두 개 벡터 합성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벡터 합성해서 이쪽으로 쫙 뺄 수 있어? 있어? 그러면 요거에 몇 도 해주면 될까? 내가 너무 어렵게 하지? 이 안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런 힘이 작용할 거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몇 도? 60도. 자, 이 힘은 어떻게 계산하니? 응? 이거 뭐야? 22.5. 여기에 끼인 각 몇 도? 끼인 각 60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렸을 때 왜 2를 곱해야 되는 거야? 내리면은? 여기가 요거지, 그치? 또 하나 여기가 있으니까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답이다? 그래서 코사인 60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렇지. 계산하면 돼. 이제 여기다 2분의 1만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다. 2. 응? 맞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 발견해. 자, 벡터가 뭐하고 뭐가 있는 거지? 크기하고 방향. 벡터는 뭐와? 크기와 방향. 자, 요 크기.
크기하고 어떤 크기가 같은 거야? 크기와 방향이 요 크기와 요 크기는 같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이 22.5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야.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들은 스칼라밖에 안 나오더라고. 벡터는 나온 적이 없었어. 걱정하지 마. 자, 쿠릉의 법칙 쓸 수 있어? 꼭 여기가 제곱이다. 이거다. 이 두 개가 같은 극성이면 반발이다. 다른 극성이면 흡입이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된다. 공기 중이 아닐 때는 뭘 써야 된다. 알겠지? 끝. 원래는 이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요 값이 8.84 곱하기 10 하나 12 생이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가 얼마냐? 공기 진공은 1이지. 1이지. 응? 원래는 여기가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됐던 건데 자, 요 두 개 곱한 게, 뭐지, 그치? 요 공식 꼭 기억해. 자, 다시 하자. 유전율의 정의. 여섯 자. 유전, 분곡, 발생, 정도. 여덟 자다. 그치? 이게 유전율. 됐어. 이런 정도 이해하면은 될 것 같다. 자, 쿠릉의 법칙 이해치. 자, 요번에는 아주 재밌는 전개를 해드릴게요. 전개를 다른 말로 전기장이라고 해요. 자개를 자기장, 자개, 전개. 이 장은 마당장자를 쓰는 거야. 마당장자, 마당장자를 쓰는 거야. 영어로는 필드라 그래.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마당, 자기력선이 작용하는 마당, 자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 자, 이해해봐. 그러면은 중력장은 뭐니? 응?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됐어?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쉽게 하자고. 자, 이 전기력선은 어디서 발생해? 어디서부터 나와? 플러스 전하에서부터 나온다고 아까 배웠어? 그렇지?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 기억나?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지?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지?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지? 자, 정지하면은 뭐가 나온다? 전기력선 나온다. 됐어? 전하가 움직였어? 뭐 나와? 자기력선 나온다고. 전하가 이동한 게 전류잖아. 그치? 이거 맨날 했잖아. 전류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응? 기억나? 아,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되지. 기억나? 오른.
앙펠의 오른 나사 법칙. 자, 그래서 이 중력장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이 장이라는 거는 마당장자. 무슨 무슨 공간. 그래서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은 개라 그래, 개. 전개, 자개. 아, 영어로는 필드라 그래, 필드. 필드, 필드, 필드. 자, 필드. 자, 그래서 거기에 전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다.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거를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 또는 전개. 자, 전기장 또는 전개다. 자, 어렵지 않아. 응? 전기장 또는 전개래. 자, 그러면 재미난 거 해줄게.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 아, 여러분들 책에는 어떤 그림을 해놨냐면은, 자, 봐봐.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뭐가 작용하고 있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그럼 여긴 중력장이 되는 거야. 그지? 자. 자, 그랬대? 그랬대? 자, 요거는 지울게, 이제.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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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탁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 분리해서 많이 얘기했지. 애무지 너무 유명한 거야. 응? 그러면은 여기도 그게 뭔지 알아? 이게 뭔지 알아? 똑같지? FQE. 단이 뭐야? 되게 쉬워. 할 게 없어, 진짜. 자, 그럼 더 재밌게 해줄게. 더. 자, 이거 봐봐. 플러스 전화야. 자, 여기서 뭐 나가나? 여기서 뭐 나가? 이거 뭐야? 전기력선이지? 자,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랬어? 전기장. 응? 그지? 그렇지. 잘 들어. 굉장히 어려우면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여기에 이게 뭐야? 플러스 1구릉이지? 플러스 1구릉이지? 자, 플러스 플러스는 흡입 반발. 다시. 플러스 플러스끼리 흡입 반발. 반발.
오케이? 반발? 반발? 반발이라고 분명히 그랬어. 되게 쉽지? 자, 이제 전개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 전개는 전개는 자, 외우지 말자. 전개는 플러스 1크롱 단위 정전하. 이를 단위라 그래. 유니트. 플러스 1크롱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이게 무슨 힘이지? 이게 무슨 힘이라고 그랬어 아까? 쿠룽의 힘. 아니 이게 쿠룽의 힘이지? 쿠룽의 법칙에 의한 힘이지? 정리하자. 이제 전개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 아 플러스 1크롱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쿠룽의 힘. 알겠어? 그게 전개야. 이게 전개라고. Q가 1이잖아. 1 안 써도 되지? 안 써도 되지? 어? 이게 전개야. 너무 쉽지.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했어요, 여태까지? 전개. 자, 전개가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까? 플러스 1크롱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크롱의 힘! 끝. 이게 전개야. 되게 간단한 거를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응? 여기까지 했어? 이해 안 되면 얘기하라 그랬어. 내가 최대한도로 쉽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쿠룽이라는 놈이 도대체 아니 쿠룽 아저씨가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요 사 파이 입시론 제곱 R, Q, Q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알겠지? 그지? 이거 이해돼? 이거는 전하량, 그지? 이거는 떨어진 거리, 그지? 응? 이거는 공기 또는 진공, 응? 그지? 얘가 얼마야? 잘 봐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 식부터 빨리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게요 쿠룽의 법칙을 나타낸 식입니다. 이게요 쿠룽의 법칙을 나타낸 식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한번 써봐. 이는 2는 2는 응? 이거 넘어가야지.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게 전개야.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이거 외우자. 외우자. 시험 문제다. 이게 전개다. 자, 그러면 단위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심단위는 뉴턴, 쿠롱. 자, 뉴턴, 쿠롱. 단위가 이해가 되면은 참 좋은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제 단위를 한번 잘 봐. 뉴턴, 쿠롱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메타, 메타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메타, 메타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자, 메타, 메타를 곱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곱했고, 여기도 곱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뉴턴, 심, 거리. 자, 심하고 거리 곱하면 뭐라고 배웠어? 응? 물리 시간에 심하고 거리 곱하면은 1. 1. 맞아? 1이라고 배웠지? 응. 심하고 거리를 곱하면 1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합시다. 심하고 거리를 곱하면 1이라고 배웠어요. 거기까지 했어요. 1의 단위가 뭐죠? 줄. 어휴, 다네, 여러분들. 걱정을 했는데. 응?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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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 자, 잘 봐. 아까 내가 얘기한 거가요. 건전지 용량 표시한 게 W는 QV가 있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니? 기억난다 그랬어. 이거 단위가 줄. 이거 단위는 쿠롱. 이거 단위는 볼트였었을 걸? 그렇지? 그럼 V는 뭐야? 이거였었지? 이거 단위가 뭐야? 볼트였었지? 그러니까 요거는요, 볼트 메타. 외워라. 전계 단위는 볼트 포 메타가 되는 거야. 이거 아는 친구 별로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여러분. 근데 물리법칙 하나만 알으니까 그냥 뚜껑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전기이론 잘하는 친구는 물리를 만점 맞을 수 있는 거야. 왜? 물리가 밑에 있지 전기이론보다 위에 있지는 않아. 응? 알겠어요? 물리? 전기이론이 전기이론 물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전기이론 할 것도 없어. 아니야, 물리 할 것도 없어. 전기이론 잘하면. 아, 물론 전기 파트만 그런 거야. 거기 역학도 나오고 뭐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지만. 자, 그래서 이게 전개 단위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어. 야, 너 볼트 포 메타다. 이렇게. 그렇지? 전개는 볼트 포 메타가 됩니다. 하는 거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확실히 이해한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요. 벡터는 잘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들 예제 3번 정도만 해봐. 진공 중에 놓인 1마이크로크롬의 점전하에 3m 되는 점의 전개는, 자 다시 봐. 진공 중 1마이크로크롬 3m. 그러면 여기 공식에다만 넣으면 돼. 그치? 맞아? 안 했다가 얼마나? 3. Q 했다가 얼마나?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그치? 미리가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 10에 마이너스 15승을 뭐라 그래?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펨토, 펨토, 펨토. 펨토라 그래, 펨토. 응? 펨토!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자. 또 올라갈까? 여기까지만 해. 이것도 머리 아프니까. 응? 커지는 거는 할 수 있지? 10의 3승은 키로. 10의 6승은 메가. 10의 9승은 기가. 이해되지? 그런 거? 올라갔다, 착 내려갔다, 이거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전계, 전기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요. 자, 전계는 스칼라야, 베타야? 이거 방향 있어, 없어? 있지? 있지? 베타야, 베타. 알겠어? 베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7급 문제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막 내려고 그럴 때는 벡타로 내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벡타로 안 나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하고 싶어요. 나중에 심화반에서 해줄 거야. 나중에 이제 심화반 갈라질 거야. 거기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복수 점전화가 있을 때 전개는 딱 보니까 벌써 벡타 합으로 결정된다는 거 보여요? 어떤 놈은 땡기고 어떤 놈은 밀고 그래서 벡타 합이 되네. 그지? 전개는 벡타라는 거야. 자, 전개는 뭐라고? 벡타야. 전개는 벡타다. 오케이. 자, 이해했어요.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예상 문제가 나왔다. 이게 뭐냐? 전기력선. 자, 이게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자, 전계의 정의가 뭐라고? 다시 한 번만 할게. 전계의 전의는 됐어? 빵빵빵 빵빵빵 뭐야? 플러스 1크롱 단위 정전하에 작용하는 크롱의 힘, 이게 전계였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어. 됐어?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자꾸 어려울수록 자꾸 반복해야 돼. 별표가 세 개나 되네, 그지? 이건 나온다는 거야.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울 시간을 조금 줄게. 응? 좀 쉬었다 하자. 응?